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의 이용균입니다. 경향신문이 시작하는 팟캐스트 그 중에 야구를 맡게 됐는데요. 이용균의 야구 멘터리 지금 첫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 대한민국 야구 기자 중에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스포츠 경향의 김하진 기자. 네.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 주제를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모두 끝났고 포스트시즌이 끝났고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스토브리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스토브리그의 가장 뜨거운 선수, 롯데의 강민호 선수를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진 기자가 롯데 담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강민호 선수 옆에서 잘 보잖아요. 네, 자주 보죠. 강민호 선수가 팬들 사이에서 롯데의 귀요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동의할 수 있나요? 서른 가까이 된 나이에 귀요미라는 별명 얻기가 쉽지 않죠. 근데 뭐 여전히 귀요미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온 연령층은 다 통틀어서 사랑받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강민호 선수가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85년생이니까 이제 서른을 바라봅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 나이로 이제 서른이 되는 건가요? 네. 서른에 귀요미 노릇하기가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야구도 잘하고 실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뭐 귀엽기 때문에 라고들 생각을 할 텐데 뭐 전부가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제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해봤지만 그렇죠. 네. 귀요미라기보다는 뭐 조금 잘생긴 정도. 네. 그 여기자들 사이에서 롯데 선수 중에 가장 잘생긴 선수는 누구예요? 잘생긴 선수에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 이용우 선수가 객관적으로 잘생겼다 생각을 하고요. 이용우 선수 타입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제 여자 기자 중 인기가 많은 선수는 사실은 김병현 선수입니다. 김병현 선수입니다. 핵잠수함. 아, 넥스네. 네. 인기는 외모 순위는 아니라는 건. 네. 오늘로써 증명이 됐습니다. 자, 강민호 선수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강민호 선수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입단을 했어요. 네. 2004년에 롯데에 1차 지명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주목받는 신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가서 강민호 선수가 입단했을 때 큰 주목을 받지 않고 당시 드래프트 상황을 살펴보면 롯데 1차 지명은 장원준 선수. 그렇죠. 네, 장원준 선수가 굉장히 지금은 이제 롯데 에이스, 이제 곧 돌아와서 사실 에이스 역할을 할 테고요. 2라운드 1번에 김수화 선수. 네. 롯데 팬들에게 참. 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마음이 아픈 이름 중에 하나고요. 2차 2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가 최대성 선수예요. 네. 지금 팔꿈치 수술해서 이제 돌아오죠? 이제 곧? 네, 재활 과정 거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라운드 3번, 전체로 따지면 이제 4라운드에 해당하는 데일 텐데요. 그때 이제 강민호 선수가 지명이 되게 됩니다. 강민호 선수가 본격적으로 1군 포수를 하기 시작한 것은 입단 다음 해쯤이죠? 네, 그렇죠. 네. 일단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2005년쯤부터. 네. 2005년쯤부터. 네. 네. 그때 강민호 선수가 굉장히 많은 경기에 나와요. 네. 혹사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많은 경기에 나와서 많은 힘든 시간이라고 본인도 회상을 하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8년 전이니까 뭐 오래되면 오래됐고 적게 되면 적게 됐지만 지금 뭐 최근에 야구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포수가 전경기 출전을 한다는 건 미친 짓이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데뷔한 지 된 신인에게 그렇게 큰 임무를 맡긴다는 것도 정말 위험적이고 도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대부분 현재 포수 운영 시스템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백업 포수가 들어가는 아니면 아예 투수 로테이션에 따라서 포수를 바꿔가는 이런 어떤 체제를 많이 쓰는데 강민호 선수가 어릴 때 고생을 하면서 또 그만큼 어떤 경험을 네. 어린 나이에 충분히 쌓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강민호 선수 그때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 제주도에서 유학을 갔다 그 시점 말씀이시죠? 본인은 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때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강민호 선수가 눈물이 이런 단어 쓰는 사람이 맞아요. 아닌데 네. 네. 이번에 뭐 포항에서도 올스타전이 열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갑자기 뭐 그때 생각이 났었는지 정말 눈물 흘리면서 했던 때가 생각나네 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더라고요. 강민호 선수 이제 제주도에서 포철 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롯데에 네. 입단을 한 고졸 포수. 강민호 선수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역시 제리 로이스터 감독 만나고 나서. 그렇죠. 네, 2007년 네.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때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노피어 정신에 가장 부합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강민호 선수가. 사실 강민호 선수 스타일이 로이스터 감독과 잘 어울리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거의 이대호 선수와 비슷한 급으로 홈런을 쳤다고 하니까 그때 로이스터 감독의 눈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로이스터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은 노피어, 몸쪽 공을 적극적으로 네. 공략을 하고 타자들의 스윙, 적극적인 스윙을 원하고 주루 플레이에 있어서도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어쨌건 돌아서 그 다음 루를 노리다가 아웃되는 거는 전혀 네. 언급하지 않았던 이 때문에 강민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볼 배합이 엉망이다. 네.
정말, 이 네. LG에 있다가 SK 옮긴 포수는 네. 뭐 조바깥이라는 이제 오해가 나는 별명을 나오기도 했는데 네. 반대로 이분은 몸쪽이라는 네. 별명을 얻은 정도. 강몸쪽이라는. 네. 전부 다 강민호 선수를 뭐 길거리에서 보면은 당장 공부하지 않고 지금 어디 돌아다니냐 이렇게 훈계를 할 정도로 모두 부산 시민들이 합심해서 강민호를 키우기 위해서 했던 똘똘 뭉쳤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귀요미는 귀요미네요. 네, 그렇죠. 네. 그때부터 귀요미였던 거죠. 강민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성격? 네. 네. 팀 안에서의 어떤 팀을 이끌어가는. 이대호 선수는 사실 좀 약간 좀 엄하죠? 구단 약간 내에서. 롯데 시절에. 뭐 직격적으로 얘기하면은 까칠한 편이죠. 아, 그렇죠. 이대호 선수 네. 까칠한 편이고, 네.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이제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약간 아빠 역할을 네. 엄한 아빠 역할을 했다면 강민호 선수는 네. 거르고 달래면서 네, 네. 남편도 챙기면서 애들도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안방맘이라는 성격 포지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가지고도 네. 있어요. 하지만 강민호 선수가 포수로서의 한계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역시 팀을 다음 스테이지로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2007년 이후 계속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지만 한 번도 강민호 선수가 주전 마스크를 썼을 때는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지난해죠? 네. 2012년에 롯데가 처음으로 준 플레이오프에서 플레이오프 올라갔는데 그때는? 네, 강민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을 네, 때. 빠졌어요. 그렇죠. 용덕한 선수가 들어가면서 네. 다음 스테이지로 올려간 이런 문제 때문에 단기전에 좀 약한 것이 아니냐. 네. 단순한 볼배합으로는 단기전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 좀 있어요. 한간에 제가 들었던 가장 심했던 소리는 롯데는 강민호 때문에 우승을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강민호 선수가 아주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지는 포수, 공격만 잘하는 포수는 아니라고요. 이제 김정준 SBS 해설위원에 따르면 물론 볼배합이 단순해 보이는 감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워낙에 로이스터 감독이 적극적으로 온쪽 승부를 요구했고 그런 승부가 그러니까 강민호가 모든 강몸 쪽이라는 비난을 혼자 다 안으면서 롯데의 마운드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롯데 마운드를 살펴보면 롯데 팬들이 보시기에 맨날 두들겨 맞고 굉장히 평균 자책 높고 이런 것 같지만 리그에서 가장 볼넷을 적게 내주는 팀입니다. 네. 그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지금은 NC로 옮겨간 최기문 배터리 코치에 그렇죠. 의하면은 네. 강민호 선수와 용덕한 선수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합니다. 강민호 선수는 공격적이라서 장타가 정말 많이 나오는 반면에 용덕한 선수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볼넷을 포수 많이 입장에서. 네 포수 입장에서 그 네. 둘이는 너무 극과 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민호 선수는 우선은 볼배업 자체에서 장타는 많이 나올지언정 볼넷을 주지 않는 그런 볼배업을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그리고 생각해 보면 강민호 선수는 항상 장타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투수 탓으로 돌리는 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모든 비난은 강민호 선수 받아오고. 팬들의 조롱거리로도 강민호 선수가 간혹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이겨내는 거 보면은 안방마니어스의 가장 큰 덕목인 그런 뭐 그 순간에 그 나빴던 기억 계속 끌고 가거나 그런 거 없이 다 잊어버리고 하는 그 호탈한 성격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강민호 선수의 이제 생각하면 강민호 선수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응원가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해보시죠. 예, 강민호 이게 있죠. 그게 그 강민호 선수를 응원하는 이제 사직 노래방의 응원가고. 네. 강민호 선수가 등장할 때 나오는 타자 타격할 그쵸. 때 등장곡은 또 다른 거죠. 네, 그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를 해서 네. 그렇죠. 이 노래에 대해서 또 웃기는 이야기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비시즌에 넥센 선수 중에 한 명이 결혼식을 했었는데 네. 초대 가수 노브레인을 데리고 왔나 하여튼 그 친구들이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노래를 불렀대요. 네. 근데 거기에 그 하객으로 온 다른 선수들이 넌 내게 반했어 하니까 일찍 강민호로 외쳤다. 이제 그 노래는 강민호 걸로 붙여져 버린 이미지가 된 겁니다. 네, 강민호 선수 확실히 만약에 이제 강민호 선수가 이제 좀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FA잖아요. 그렇죠.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되면 그 노래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노래는 사직 외에 다른 데서 울려 퍼지는 건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조인성 선수의 응원가도 SK를 이적한 뒤에 조인성 선수가 그 응원가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죠. LG 구단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네. 혹시 저 그거 가져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죠. 되게 네. 옮겨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공간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네. 강민호 선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때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스테이지로 올리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정적인 대회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2008년?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었죠. 올림픽. 네. 정말 모두가 기억하는 글러브 내동댕이 친 그 장면에 모두가 반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때 강민호 존재감이 정말 확실하게 매겨졌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베이징 올림픽 우커송 구장 현장에 있었는데 네. 강민호 선수가 유현진 선수가 선발이었고 마지막 순간에 스트라이크 볼판정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강민호 선수가
공을 받고 나서 스트라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니까 로볼이라고 물어보는 것이 심판은 노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카메론 선수에게 바로 퇴장을 매겼고 카메론 선수가 화를 내다가 마지막에 미트를 네. 미트를 이제 더그아웃에 집어 내팽개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당시 야구를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AP 네. AP 통신의 이제 외신 기자가 그 미트가 날아간 속도가 100마일이었다 라고 기사를 써서 강민호는 역시 잘 던지는구나 어깨가 강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네. 이번 FA 시장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강민호 선수가 본인 입으로 얘기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다, 뭐 1순위는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본인 입으로 매년 FA 선수들이 거쳐서 하는 말이지만 전 남고 싶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이대호 선수가 떠날 때도 롯데 남고 싶다 똑같은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강민호 선수의 말에는 좀 진심이 담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들려서 약간 뉘앙스가 그, 다르다고 사람이 볼까요? 직접 얘기해 보면 네. 좀 그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네, 그렇죠. 그런데 강민호 선수는 최대한 롯데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싶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롯데가 좋은 대우를 받게 해달라는 식의 어필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제 강민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여러 가지 있어요. 리그 전체에서 지금 우타 빅백, 오른손 거포형 타자, 홈런을 20개 이상 칠 수 있는 타자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런 네. 차원에서 우타 빅백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뭐 적어도 4번은 좀 포수로서 부담스럽겠지만, 뭐 5번, 6번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는 조인성보다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요. 그런 측면, 그 장점이 가지고 있고, 역시 포수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준급의 포수를 한번 영입을 하면 10년 동안 그 팀의 재산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경환 선수가 쌍방울에서 현대로 옮겼고 현대에서 SK로 옮기면서 이 현대 왕조, SK 왕조 두 번의 왕조를 만들었고 삼성 포수 진가병도 두산에서 삼성으로 옮겨가면서 일종의 삼성 왕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만큼 수준급 포수의 존재는 그 팀의 어떤 전체적인 힘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강민호가 그만한 포수, 그만한 타자냐 라는 데 달려있어요. 올해 왜 이렇게 못 쳤을까요, 강민호 선수? 제 기억으로는 올해만 못 친 게 아니거든요. 제 기점으로는 그러네요. 네. 작년 아까도 언급됐던 그 작년에 그 포스트 시즌 네, 포스트 시즌에 한 단계 올라가 그 시점에 눈을 다쳐서 못 나왔었죠. 맞아요. 이 네. 원바운드 되는 공을 네. 이제 태그 플레이 상황에서 브릿지 바운드가 되면서 눈을 맞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대회 직전에도 정규 시즌 말미에 타격감이 안 좋았는데 9월 한 달 동안 거의 한 2달 네. 쳤나요? 네. 그게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9월부터 포스트 시즌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하필 또 이번 빅 시즌에는 더블 빅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타격감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바로 잡거나 이렇게 되돌이켜 볼 시간이 없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강민호 선수의 메커닉이나 어떤 타격 능력이 완전히 하락세로 바닥을 치는 건 아닐 수 있다. 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기회나 여유가 네. 좀 없었기 때문이고 궁금한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제 강민호 선수가 본격적으로 공교롭게도 타격감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두 가지가 겹쳐요. 하나는 이대호 선수가 그렇죠. 일본으로 떠났고 네. 또 하나는 김구한 코치가 네. LG로 옮겼습니다. 네.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거기에 하나 추가로 홍성호 선수도 떠났죠. 홍성호 선수 이제 1년 있다가 떠났으니까. 네, 1년 있다가 떠났고 했는데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이게 주위에서 받쳐주는 그게 있어야 강민호 선수를 승부하는 투수들의 그 볼이나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는 타선 보면 강민호 혼자 덩그러니 있잖아요. 정말 낮게만 던지면 휘두른다는 모두가 다 아는 시정이 돼버렸으니까. 사도스키가...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WBC를 앞두고 사도스키가 샌프란시스코 타이 코치이자 네덜란드 감독에게 한국 선수들의 스카우트 리포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스카우트 리포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무슨 이 선수 어떻고 이 선수 어떻고 이 선수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얘기하신 대로 낮게 떨어뜨리면 네. 스윙한다는 얘기가 사도스키 선수의 스카우트 리포트에도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이 사도스키 선수의 표현에 따르면 이 손 손 아래로 내려오는 공은 다 스윙한다. 이런 절대로 맞출 수 없다라는 뉘앙스에 네. 글이 있을 정도로 낮은 공에 약하긴 한데 그 부분도 역시 포수 리드뿐만 아니라 타석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에 공격적인 성향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야구장 밖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인가요? 야구장 더그아웃이나 뭐 이런 데서 오히려 더 서글서글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네. 만나본 강민호 선수도 정말 사람 좋잖아요. 네, 정말. 네. 보고 있으면 즐거워지는. 네. 번저광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죠? 번트요? 저 강민호인데요? 유명한 대사죠. 이 야구 네. 광고에 나왔던. 네. 그 광고에 찍었대요? 그 광고 저 솔직히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울음이었는데 왠지 네. 본인도 엄청 창피하는 것 같아서 참아 못해. 참 이 정도 파급력이 올 줄 몰랐겠죠 본인. 이제 실전입니다. 본인 타석이네요. 무사 이루니까 번트 작전이 좋겠죠? 번트? 저 강민호인데요. 아우! 죄송합니다. 리얼 야구를 압도하는 야구 게임의 새로운 기준. 프로야구 2K. 간판 하실래요? 그걸 보면 굉장히 이제 그 글래머러스한 네, 그렇죠. 여자분의 그 슬쩍 쳐다보다 얼굴 빨개지고 네. 그런 장면처럼 실제로 강민호 선수는 그라운드 안에서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이 바깥에서 그냥 얼굴도 쉽게 빨개지고 이런 네. 굉장히 착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쉽게 빨개지는 걸 동의할 수 없지만은 네, 착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강민호 선수 양승호 감독, 양승호 롯데 전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강민호 선수는 경기 중에 네, 사직구장 더가 자기 차례가 아니면 더가 벤치 앉아갖고 롯데 감독을 혼자 부르고 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좋은 선수인데 과연 궁금해요. 이제 강민호는 정말로 보통의 타자가 된 거고. 보통의 포수 혹은 보통 이하의 포수가 된 건지가 이번 포스 시즌 그러니까 스토브리그 FA로서의 강민호 몸값을 가장 크게 결정을 할 텐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타격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점이 많지만 그 부분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잠시 지나치게 어떤 중심 타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이대호 홍성이 다 빠져나간 자리 그리고 김무관 코치와 새 타격 코치와의 어떤 적응 기간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눈 맞은 건 괜찮았고요. 네, 그거에는 뭐 워낙 강골이어서 그 뒤에는 다 회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눈이 잘 안 보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강민호 선수가 이 베이징올림픽에서 보여준 장면들을 보면 수준급 투수를 만났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 네. 게다가 어깨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올 시즌에도 보살 정말 주제 잡아내는 게 정말 높은 도루 저지율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강민호 타격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그 뒤로 좀 무침감도 없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강민호 선수 본인이 좀 억울하다 식으로 얘기를 한 게 타격 못했지만 내가 주자도 많이 잡았고 지금까지 내 나이 또래 포수 이런 리그 중에서 박규현 선수도 내 또래 이만큼 경기 출전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맞습니다. 크게 부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타격이 워낙 떨어지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 시즌 타격이 2할 3푼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따지고 보면 강민호 선수가 정말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포수로서는 지금까지 네. 커리어상. 네. 다만 이제 떨어진 타격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새 타격 코치를 만나는 건 어떨까요? 새 타격 코치요? 아, 근데 워낙 팀을 옮긴다는 뜻이죠. 강민호뿐만이 아니라 롯데 네. 전체적인 그 색채가 코치를 만나면 새롭게 적응기가 너무 오래 긴 것 같아요. 어느 팀이든 네. 좀 마찬가지긴 네. 한데요. 원래 롯데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롯데 가리는 선수들이. 팀이죠. 네. 네, 저희가 사직구장에 가도 선수들도 다 낯을 많이 가려요. 담당 네. 기자들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렇죠. 네. 네. 1화가 하나 있어요. 박정태 타격 코치가 있을 네. 동안에 박정태 타격 코치가 뭐 타자들 너무 갑자기 휘두르면 얘들아 좀 참는 게 어떨까 이러면 무조건 참는데요. 얘들아 공격적으로 좀 하자면 무조건 초고 휘둘러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고 할 정도랍니다. 아, 이 낯가림이 심한 선수들 네. 참이 극복해야 돼요. 네. 네, 낯가림 극복을 위해서 롯데 선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한 건 강민호가 얼마가 적정한 가격일까? 일단 70억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따지고 보면 롯데가 이대호에게 제시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이대호에게 100억을 제시해요. 총액 합해서 100억, 네, 옵션 100억. 포함, 네. 그리고 80억 플러스 20억 정도로 네. 제안했었는데 강민호 선수는 그거보다 조금 아래. 네. 네. 대신 지금 한국 프로야구 국내 FA 최대 금액은 여전히 심정수 선수가 기록한 총액 네. 60억이에요. 옵션 포함. 근데 이제 그 금액을 뛰어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홉 개 구단이 담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한국 프로야구 사상 구단들의 담합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양준혁 FA 안 시키려고 그렇게 담합을 했다가 삼성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강민호 선수의 몸값은 어느 정도 심정수의 기본 기록은 깨지 않겠냐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과연 강민호가 롯데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가 문제인데 강민호가 당장 필요한 팀은 굉장히 많잖아요. LG도 네. 현지현 선수가 부상 때문에 전반기 출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LG는 또 우타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 방에 채워줄 수 있는 선수. 게다가 거기 김무관 코치가 계세요. 가격도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LG가 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삼성도 포스트 진가병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네. 네.
이 얘기는 뭐 언제나 쭉 나왔죠. 삼성의 감민호. 2년쯤 된 것 같아요. 모든 댓글에 다 써 있는 삼성의 감민호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NC로서도 뭐 한번 크게 지른다. 그렇죠. 게다가 NC는 지금 보상 선수를 줄 필요가 없는 팀이잖아요. 네. 규약상. 게다가 강민호 선수 키웠던 책임 코치도 거기로 갔죠. 네. 갈 데 많군요. 네. 네. 정말 갈 곳은 많습니다. 김경문 감독과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었고 강민호 선수가 가기만 하면 터질 곳은 많습니다. 이제 네. 과연 롯데가 강민호의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지난번 연봉 협상 때는 좀 많이 올려주면서 네. 환심을 좀 샀죠. 네. 정말 강민호를 찾을 수 있는 팀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한 팀은 역시 원 소속 구단인 롯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롯데는 네. 내심 장성우가 왔잖아요. 장성우가 왔지만 롯데는 우선 당장의 성적보다는 잠깐만요. 강민호 전화. 저 받아 받아. 어디 가서 받아 그럼. 네. 강민호 전화 왔대. 여보세요. 뭐 하셨어요?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려고 돌 짓고 롯데랑 계약했어요? 강민호 선수가 뭐라고 그래요? 강민호 선수는 방금 뭐 웨이트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역시 FA를 네. 위해서 몸을 잘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상품을 갖고 듯이 본인도 이렇게 스스로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인가 봐요. 아하. 네. 그리고 뭐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쓸 거기 때문에 저희 스포츠 경영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이나 홈페이지 기사를 네. 통해서 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이번 스토브리 가장 뜨거운 선수죠? 네. 네. 가장 롯데 핫한, 네. 남고 싶다고 하던가요? 마음은 그렇기는 하지만 강민호 선수도 프로 선수죠. 네. 그렇죠. 어떻게 네.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롯데가 준비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롯데가 적어도 심정수급은 일단 미니멈으로 깔아줘야 네. 강민호 남짝했네. 그리고 강민호 선수도 일단 롯데의 금액을 받아보고 시장에 한번 나오는 게 순서가 되겠죠. 그 전에 원소속구단 협상 기간 안에 뭔가 결정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안 되면은 당연히 시장 갈 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예상했던 금액이 나오면 시장에 안 나오고 바로 롯데랑 계약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강민호 본인의 말로는 이거는 사실 기사에 쓸 내용이긴 했었는데. 어차피 기사 네. 시점이 이 녹화 시점보다, 아니, 방영 시점보다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야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롯데 팬들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네요. 롯데 팬들은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릴레이 서명 운동이라도 네. 좀 하시면 마음을 행복하게 받을 네. 실제로 모든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옮겨서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죠. 만약 제이가 네. 와도 아, 여기가 좀 더 편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네. 고민되는 거죠. 저는 경향신문 처음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위장병으로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 어딘가 옮긴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자, 강민호 선수가 올 겨울 굉장히 뜨거운 겨울을 보내게 될 테고 그 팬들의 마음이 강민호 선수에게 전해져서 팬들도 행복하고 강민호 선수도 행복할 수 있도록 롯데 화이팅! 네. 강민호 화이팅! 첫 회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